영등포구 조기령 구청장이 여의도 복지센터 건설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지난달 착공에 들어간 여의도 복지센터를 찾은 조기령 구청장은 공사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시돼야 한다며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시설인 만큼 튼튼하게 지어줄 것과 공사 기간 중 안전사고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여의도 복지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3,700제곱미터의 규모로 구립 어린이집과 물리치료실, 대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